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탐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나라의 심경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직 첫눈이 내리지 않은 지역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첫눈이 벌써 내리고요. 저 아래 한라산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 올라올수록 이제 산들에는 이제 벌써 설경을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춥죠. 겨울이 춥게 되면 동물들이 이 가을 내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주워서 이렇게 또 물어다가 저축하는 것처럼 비축하는 것처럼 겨울에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동물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겨울 준비, 월동 준비라는 걸 합니다. 겨울에 하는 게 김장 같은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김치를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배추가 비싸도, 김치가 비싸도 돈이 있으면 난방도 저글저글 끓게, 어르신들 말씀대로 막 자글자글 끓게 난방을 하고 겨울에도 반팔이 입고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비면 소위 말해서 춥고 배고프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참 정말 비참한 건데요. 그것도 겨울에 춥고 배고파 보면 이게 인생의 비애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춥고 배고픈 겨울을 노인들이 나아야 한다면, 노인들이 지내야 한다면, 또 노인 직전에 있는 또 우리 중장년들의 주머니가 비어간다면, 경제력이 낮아진다면, 빈곤해진다면, 그것은 곧 또 이 그들이 곧 닥칠 노인으로서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더군다나 각종 민생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올 겨울 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사회적인 정책 분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사회복지적으로는 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란 것이 아직은 낮습니다. 예.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두텁고 촘촘하게 대상을 줄여서 제공한다 해도,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두텁고 촘촘한 정도와 사회적 약자들이 생각하는 두텁고 촘촘한 정도는 사뭇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고 있죠.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거 진짜 사람 할 짓이 못 되거든요. 고민되죠. 지금 협상의 여지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끝이 안 보인다고 해.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의외로 동요가 없어요. 그만큼 안전운임제가 절실해서 그렇겠죠. 왜 이거를 안전운임제를? 사고율이 많이 높아지니까. 가서 가로 운전하지 말라고 안전운임제를 등을 세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율이 전에는 많이 높았거든요. 제 주위에 장거리를 당기다 보면은 올라오다 죽었다더라, 내려가다 죽었다더라, 이 소리만 한 달에 세네 건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넣는 소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6월 달에 8일간의 총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논의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이 안전운임제를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더불어 국민도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물 기사 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도화시켜서 그들이 최저생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안전하게, 길게, 편안하게 제도화를 해서 계속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그런 파업, 이유가 어찌됐든 현재 그런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 현 정권에 대한 도전이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아주 괘씸한 불법 행위로 존재를 하고 정의를 하고 뭐 억지로 일을 해라라는 그러한 그 어떤 그 법적인 행동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강대강으로 지금 현재 막 부딪히고 있어요. 점점 더 노동자 측에서는 정부의 그런 강성 태도를 보고 강한 태도를 보고 노동자 측에서는 더 세게 하려고 하고 정부 역시 노동자에게 한번 밀리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계속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도 조금 보통보다는 조금 더 오버해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거의 매일 하루를 뭐 마다하고 파업에 대한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 화물 노조, 화물 운송,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게 큰 흐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그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LA 지역에 있는 그 항만에 이 컨테이너를 내리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컨테이너를 내리지를 못해서 LA 미국으로 싣고 간 컨테이너 선들이 그 항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떠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저희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항구에서 내려지는 풀어지는 컨테이너들을 미국의 전역으로 싣고 가야 하는데 그 트럭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일손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화물이 적체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새로 내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물류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거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뭐 큰 아주 그 트럭, 굉장히 큰 좋은 트럭 뒤에다가 하나 크 매달고 횡단하는 며칠 동안 뭐 그런 그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뭐 영화나 미드 뭐 이런 것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또 한국 분들도 최근에는 거기에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코로나를 모멘텀으로 해서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난지원금 같은 거죠. 그런 걸 지불을 했는데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사실 그런 현금 서비스를 돈을 찍어서 막 달러를 찍어서 선심 쓰듯이 줍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실적인 액수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럭커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내가 굳이 트럭을 왜 몰아야 되나, 힘들게 며칠 밤을 차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왜 그 고생을 하나,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지원금을 좀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삶이 있었구나, 내가 굳이 트럭커를 하지 않아도 이 지원금을 받고 내가 며칠 좀 편안하게 살아보니까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트럭커들이 트럭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가 생겼겠죠. 그 빈자리에 유입되는 새로운 트럭커들은 젊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드워킹이라고 하죠.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저부터도 그렇죠. 사실 어떤 사람이 힘들게 일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최후에 이거밖에 내가 할 게 없겠구나, 이걸 해야겠다, 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고정된 수입만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안 하겠는데 내가 그걸 하면 또 돈을 많이 벌어요. 트럭커들의 소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또 판단하는 분들 계시고 뭐 어쨌든 하지만 요즘 또 MZ세대들은 워라벨이 또 중요하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숙련된 트럭커들보다 새로 유입되는 젊은 트럭커들이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그 트럭
커들은 지금 현재 매우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50대 후반,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뭐 그렇게 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지켜보면서 자료 화면들을 보면 거기에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그 화물 운수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젊지는 않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 5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40대도 계시고 20대, 30대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절대 다수가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정도에 계시고요. 나이 제한이 그렇게 뭐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전 능력이 있고 그 탁송, 그 화물을 경험해본 어느 정도 경험자라면 또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비록 이유는 그 원래 이유는 미국과는 유럽과는 사뭇 다르지만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뭐 한 달에 소득이 트럭커로 일을 하면서 이만큼 벌지만 순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순수익이. 내가 뭐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 뭐합니까? 4,990만 원이 지출로 나가면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예, 아무 의미가 없죠. 5천만 원 아니라 1억을 벌어도 소용없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또 우리나라가 좀 비쌉니까? 기름값 비싸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기타 그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경비들이 있죠. 또 자차인 경우 회사차가 아니고 내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값도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차값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또 운전하시면서 또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기타 경비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뭐 빚 좋은 개살구라고 아무리 뭐 소득이 고소득이어도 실제로 순수익 집에다가 갖다 주는 돈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중장년 이상의 트럭커들이시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화물연대 파업을 하시는 분들을 북핵 위협과도 같은 존재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연일 강경한 발언들에 이어 화물연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강경 발언입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북핵 위협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위협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과 같다고 인식을 하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뭐 정부가 느끼기에 그 정도의 위험한 집단 행동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에 맞먹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초래하고 손실을 불러일으키는 파괴적인 불법 행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전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 7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거는 반공 포스터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빨간색으로 막 뿔나게 그리고 막
괴물같이 그리고 그래서 막 반공 포스터 대회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막 빨갛고 막 괴상하게 그리고 괴물 그리고 하면 상을 주니까 거기에 몰두했던 국민학교 저학년 때 기억이 나고 국민교육 헌장이란 걸 초등학교 2학년 때 억지로 외웠습니다. 그걸 시험을 봤습니다. 외워서 선생님 앞에서 구술을 하는 것, 나레이션을 하는 것. 그 정도로 박정희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반공 교육이 투철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인 제가 그런 반공 교육을 받았는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반공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셨죠. 반공에 대한 어떤 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훨씬 더 강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무시할 수 없는 노동자 중에서도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 소득이 낮은 노동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왜? 문재인 정부의 친북 유화 정책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50대 중후반, 60대 이상은 북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저희 세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북핵 위협과도 같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불법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표현 하나가 이번에 화물 그 운수 파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머지 노동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정부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줄곧 대기업, 기업 친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그닥 표면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 인구와 소득이 낮은 노동자 인구들이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지난 대선에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을 위해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쩌다 보니 현재 이 화물연대 파업을 그렇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처단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0대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는 어른들을 모셔야 되고요. 아래로는 자녀들을 케어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세대죠. 나이가 어리니까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못 받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소득은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치여서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정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 50대, 60대 초반, 뭐 그렇습니다. 그나마 본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트럭 일을 못한다? 화물 일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순수익이 천만 원, 이천만 원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서 밤잠 못 자고 일을 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몇백만 원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굴레를 씌워서 그분들을 법적으로 처단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뭐 불법적인 어떤 그 판결을 받아서 뭐 징역을 살게 돼요.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 유입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자인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더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요.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정부가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타협을 해서 타결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소득을 스스로 올릴 수 있게 만들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가 유리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최소한의 임금을 소득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불법이라 하고 그분들을 법적인 잣대로만 처벌을 해버린다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들을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하면서 부디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은 맞물려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돈이 남아서 사회적인 약자에게 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쪽이 더 많은 이득을 갖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이행하고 있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파업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노동자들이 50대, 60대라면 그 노동자들의 소득이 유지되고 그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어야 장차 노인 빈곤율이 유지되거나 노인 빈곤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법적인 잣대로만 경제 정책을 판단하다가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그렇지 않아도 노인 빈곤율이 매우 낮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범주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이 노인 빈곤율이 급전직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노인 소득 보전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로 40% 되었던 노인 빈곤율이 30%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한 2%에서 3%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제가 정확치는 않은데 그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한 4년, 5년 열심히 노력을 해서 3%, 2% 떨어뜨려 놨습니다. 더 떨어뜨리진 못할 망정. 지금처럼 얼토당토하는 잣대를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사회권을 무시한다면 향후에 노인 빈곤율은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리라고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정부의 조그만 노력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책에 대해서 그 결과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논하라는 시간을 채워봤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